안녕하세요. 진짜 집밥 건강한 레시피 태린의 밥상입니다. 오늘 따뜻한 국 준비했는데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닭고기 미역국입니다. 닭고기 미역국 정말 보양식이죠? 재료 준비해주세요. 주재료는 당연히 닭고기고요. 닭고기 300g과 건미역 50g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지방이 적은 닭 안심 300g이에요. 다른 부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미역을 불려 볼게요. 유기농 건미역 준비했습니다. 마른 미역 50g인데요. 많은 편이니까 좀 더 적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1인분 기준이 3g이니까요. 지금 50g은 10인분이 훨씬 넘습니다. 미역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물에 불려주세요. 닭고기를 익힐게요. 물 1.5L에 소주나 청주 2큰술 넣어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닭고기를 넣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1분 정도 끓고 나면 닭고기를 살짝 씻어내 줄게요. 자, 이렇게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그 다음 물 1.5L 정도 넣고요. 끓으면 닭고기와 대파 한 줄 넣어줍니다. 약 15분 정도 끓여줄게요. 이제 불린 미역을 헹궈주겠습니다.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이물질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씻어주세요. 먹어보니까 확실히 유기농 미역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꼭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잘 헹군 미역은 물을 빼주고요. 물기를 뺀 미역은 잘게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기 좋게 잘게 잘라주세요. 조금 듬성듬성 자르든지 잘게 자르든지 그건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게 써는 건 좀 더 먹기 좋은 것 같고요. 저희 집에선 조금 잘게 써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익힌 닭고기를 손질해 볼게요. 15분 정도 익힌 닭고기는 야채를 건져주고요. 닭고기도 이렇게 건져서 국물은 다시 사용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닭고기는 잘게 찢어줍니다. 고기는 취향에 따라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데 미역 맛을 좀 더 선호하신다면 고기는 적게 넣는 편이 좋겠죠. 자, 이렇게 잘게 찢어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미역국 끓일게요. 냄비를 달구고 참기름 3큰술 넣었습니다. 다진 마늘 1큰술 그리고 미역을 넣고 센 불에서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자, 이제 미역에 밑간을 하기 위해서 국간장은 6큰술 정도 넣습니다. 그리고 잠깐 볶아주세요. 이제 닭고기 삶은 국물 넣어주고요. 잘게 찢은 닭고기도 넣고 센 불에서 5분 정도 팔팔 끓여줍니다. 소금도 조금 넣어줄게요. 간은 국간장과 소금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 끓인 후에 뜨거운 물을 1.5L 정도 넣고요. 15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다음은 불을 낮춰서 중간불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전부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끓였습니다. 이렇게 다 끓였으면 들깨가루 2큰술을 넣고 약 1분에서 2분 정도 더 끓여서 완성합니다. 와, 냄새부터 향긋한 닭고기 미역국 완성이 됐네요. 아주 구수하고 담백합니다. 바닷속의 영양보물이라고 하는 미역은요, 각종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역의 칼슘은 흡수율이 높아서 산모에게 좋다고 하죠. 특히 철분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빈혈 예방과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어쩐지 필요할 때도 이 뜨끈한 미역국이 당기더라고요. 오늘은 미역국 어떠세요? 들깨가루를 첨가해서 좀 더 구수하고 영양도 좋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닭고기 미역국으로 오늘 따뜻한 끼니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진짜 집밥 레시피 알려드립니다. 테린의 밥상이었습니다. 궁금한 점 댓글 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